타는 청춘 한정수가 김혜수와의 배드신을 언급했다. 한정수는 27일 오후 된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연기 인생을 되짚어봤다. 특히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혜수가 언급된 눈길을 끌었다. 한정수는 한 작품에서 김혜수와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김혜수 누님과 배드신도 찍었다라고 했다. 이에 김광규, 구본승, 최성국 등 남자 출연진들은 그 남자냐, 대단하신 분 있네라고 해 웃음을 샀다. 한정수는 배드신이 진짜 힘들더라. 액션이랑 힘든 게 똑같다라고 설명을 더했다. 이날 한정수는 히트작인 드라마 충노에서는 보출신이 많았다. 늘 복근에 힘을 주고 있어야 했다면서 자는 신에서도 배에 힘 주고 있었다라고 보충을 털어놨다. 서울